여. 잠깐만. 구독 후원 소리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왜요? 반가 반가. 광고 후원 소리라고 돼 있어요. 아, 맞네. 바꿨어요? 자, 고맙습니다. 사실 회의 내용이 좀 길어져가지고요. 제가 이제 코로나 좀 끝나면, 코로나 끝나면 좀 팬분들 모셔서 좀 식사하는 자리 좀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많은 분을 모실 수가 없어서 50명 정도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현실과 타협하지만.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좀 약간 오랜 트위치 구독자분들한테 감사함이 있어서 좀 장기 구독자분들에게 좀 초대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방금 회의 때 리스트를 쫙 뽑아봤거든요. 구독자 3년도 100 180분, 150분 가까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부터도 좀 힘들어. 4년도 한 80분이고, 5년부터 해야 될것 같거든요. 60개월? 그 중에서도 뭐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뭐 다음 기회로, 뭐 다음에 뭐 추첨을 한번더 하더라도, 추첨 형태를 하나 더 하더라도 이번에는 5년 이상 구독자분들한테 좀 한번 초대장을 한번 쫙 돌리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한 7월쯤으로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좀 식사 대접하고 뭐 그냥 뭐 간단한 선물 같은 거 드리고, 생방송으로 진행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안할것 같고, 그냥 영상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 거치해서 플러스 채널에 올라가는 정도? 그것도 안내를 할 거예요 아마. 그 구글 폼에 신청하는 란을 한번 만들어서 계속 주기적으로 안내를 해서, 신청하시되 뭐 생방송 아니, 방송에 얼굴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뭐요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사인? 사인 뭐 사진하고, 선물은 저번에 안내를, 제가 옛날에 팬미팅 한번 했었는데 선물에 대한 안내를 안 하니까 갖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그걸 다 받으면은 다못 써요. 못 쓰면 미안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일괄적으로 선물을 그냥 안 갖고 오시는 걸로 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 될지는 구체적으로는 좀 얘기를 내부에서 뭐 이벤트 업체도 있으니까 좀 해보고, 요거 토대로 해서 제가 고기동 라면꼰대님 구독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좀 팬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뭐좀 해드리는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요거 토대로 이게 잘 되면 요거 기반으로 해서 뭐 추첨으로 뭐 자리를 한번더 마련한다던가. 근데 좀 아마 막 재밌는 자리는 아닐 것 같고, 그냥 조용한 느낌으로 그냥 갈것 같다.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세팅이 되면 그냥 모여서 월드컵 이상형 월드컵 하나 정도 하는 거?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팅이 뭐 방송을, 아니 그 컴퓨터를 켜고 뭐빔 프로젝터를 하고 뭐 이런 거를 한번 물어보고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추첨은 뭐 나중에 하고, 일단은 5년 이상 구독자분들 한 50분, 60분 계시니까 그분들을 먼저 초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스 코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각지에서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 아무튼 그거 얘기했고, 유튜브 영상 요거 백업 좀 해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 2018년도부터는 좀 백업을 좀 해놔야 될것 같다. 아, 날아간다고 하진 않았지만 그냥 왠지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이제. 그런 얘기도 했고. 오늘 사실 제가 2시에 방송 켰는데 아침 한 11시부터 계속 막뭘 했어요. 침착맨 플러스에다가 노래방 한 7곡이나 좀 해서 묶음으로 올린다고 옛날에 했었잖아요. 카페에. 그거 하려다가 안 하려다가 다시 그냥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올려본다. 올려본다 하나 있고. 편한가바님 4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뭐더 있었는데 그건 나머지는 아직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내용이고. 채널을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채팅창에 관리해 주시는 분 왔기 때문에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그 편캔으로 채팅 캔슬로 채팅과 채팅 사이에 꾸겨 넣는 분들 계셨는데 실시간으로 이제 좀더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 그리고 또 그게 있습니다. 또 제재를 받았을 때에서 오는 그 묘한 안정감 한번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진짜 많이 와요, 제보가. 왜냐하면은 제가 권장하거든요. 이런 거 있으면은 제가 놓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러면 제가 틈날 때마다 방송 끝나고 이렇게 그 제재를 한두 분씩 하니까 그게 좀더그 뭐지? 큰 규모로 진행될 것이다라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밴 당한 분은 별로 안 돼요. 그리고 막밴 돼도 다음에 안 할게요 하면 보통 풀어줘요. 근데 안 풀어주는 경우도 꽤 있죠. 좀 내역이 좀 심하거나 아니면은 따지는 경우가 좀 있어. 따지는 경우. 마지막에 이제 그 어필 시간을 욕 타임으로 쓰는 분도 계시고.
최후의 변론 시간을 욕타임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 뭐라고 하냐고요? 최후의 변론 때? 뭐라고 하더라? 너 사는 곳 아니까 찾아가서 죽인다 뭐 이런 거. 아, 구독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팬 딱 그럼 그거 딱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쭉쭉 올리다 이렇게 그 찾아서 죽인다 그러면은 그 뭐지? 팬 해제? 팬 계속하기. 그럼 팬 계속하기 딱 누르고 그러면 이제 안 보임. 그거 별로 안 유쾌하다고? 안 유쾌한 사람 많아요. 유튜브 댓글도 심해 사실. 유튜브는 또 해외 그 회사라 또 까다롭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아름아름 알잖아. 유튜브는 막 좀 힘들다. 아름아름 아니까 그거 이용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근데 트위치는 내가 보기에는 트위치는 진짜 클린한 거야. 이렇게 살살 긁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것까지 하면 클린하다고 하기에는 좀 뭐 모르겠지만 그래도 클린한 편이에요. 왜냐면 이거 채팅에 자기 휴대폰도 등록을 해야 되고 이메일도 등록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뭐 살살살살 그 루시우처럼 선 타면서 선 타면서 볼륨 최대로 하면서 이게 막 타면서 하는 거 아니면은 대부분은 이거 잘 해주시죠. 제대로 놀아보자 하면서 하면 안 게 아니라면 아무튼 그래서 오늘 좀 4시에 온다는 게 좀 늦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구독 감사드리고 시작 전에 그냥 요즘에 그냥 간편하게 몸풀기로 영어 단어 외우기 하면서 이제 좀 방송을 시작할까 합니다. 사실은 수거로 외우는 게 좋다고 해서 수거로 할까 했다가 수거는 좀 약간 사용해도 되는지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서 그게 좀 확정이 되면은 그때 수거 위주로 문장 위주로 가고 영단어로 하루에 5개씩 외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아, 로데스님 감사합니다. 영단어 검색하시면요 광고 아니야? 영단어 광고하시면은 파워링크가 여기까지 한바닥이 파워링크입니다. 한바닥이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영단어가 궁금해. 검색을 해. 그럼 광고판이 한바닥이 나와요. 그래서 페이지 다운을 눌러야 돼. 이렇게 페이지 다운. 그래도 요만큼 또 있어. 요만큼이 남아있다. 옛날에 이 정도였나 이게? 네이버가 이 정도였나요? 옛날에 이 선에서 멈추지 않았어? 딱 요 라인? 이게 좀 너무 많아. 아니 광고도 좋은데 할 거면 좀 구겨 넣었으면 좋겠어. 그치? 이게 두 줄로 해가지고 두 칸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하던가 그러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아무튼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파워링크를 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도 특별히 인력을 투입해서 서비스하는 게 있어요. 영단어 검색하면요 오늘의 영단어를 제공합니다. 오늘의 영단어를 제공해요. 매일 볼 수 있어요. 5개씩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방송 시작하면 할 거 없으면 요거 하나 외우면서 들어가죠. 이 원어민도 여기 들을 수 있어요. 스피커를 들으면 페우드
불화, 인덱스, 색인, 메모리, 기억, 어드바이서, 고문, 인토네이션, 억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eud 페우드가 아니고 feud feud 뷰신 하듯이 fe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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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fe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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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신 하면 어떻게 돼요? 불화가 생기죠. 반목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feud feud 그러면은 오랫동안 불화가 생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feud feud 인덱스 색인 이거는 뭐 유명해서 굳이 외울 필요 없잖아. 그죠? index index 색인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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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 feud feud 이런 feud 그리고 메모리. 메모리도 사실 쉬운 단어예요. 그죠? 기억. memory. memory. 컴퓨터 메모리. 그죠? 메모리가 꽉 찼어. 그럼 뭐야? 컴퓨터에도 그 기억 그 용량이 있는데 기억 용량이 꽉 찼다. 지워 줘야 된다. 메모리 확보해. 메모리. 기억. 메모리. memory. memory. 머머리가 아니. 머머리가 아니에요. 머머리가 아니야.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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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머리가 아니야. advisor advice advisor advice advisor advice advisor advise 이거는 이제 그 뭐지? 그 점포 가면은 어드바이서라고 있잖아요. 그죠? 어드바이서. 조언자. 요런 어드바이서. 약간 그 책임지는 사람. 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고 그 옆에서 그 본사에서 나온 감시하는 사람인가? 그 어드바이서. 어드바이서. ad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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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건 슈퍼바이저래. 아 그럼 다른 거네. 그럼 이건 뭐라고 해야 돼? 그냥 고문? 참모 순욱 ad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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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욱이야 순욱 advisor intonation intonation 억양 int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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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양 intonation 자 이제 다 외웠죠? 한번 가리고 보겠습니다. feud feud 아, 안 가려지네. feud 뭐예요? feud 오랫동안의 불화 반목 feud index 인덱스 이거였나? 인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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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 메모리 메모리 기억 메모리 꽉 찼어. 너무 쉽다 그지? 애드바이서 이거 좀 어려워. 애드바이서 자꾸 막 첨언을 한다. 애드 났다. 첨언을 해서 애드바이서야. 그죠? 옆에서 advisor, add 붙이다, add on, 그쵸? add on 할 때 붙이잖아. advisor, 아 자꾸 막 옆에서 막 뭘 붙여, 짜증나게. advisor, advisor, advisor. add 나면은 옛날에 풀 에버퀘스트에서 풀링 하는데 add 나면은 이제 갈구고 그렇잖아요. 이제 탱커가 빡치죠. 계속 어그로 관리 꼬이니까 advisor advisor 붙인다 advisor advisor int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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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양이 느껴지죠. intonation에다 intonation intonation
Intonation. 투네이션이 어때요? 투네이션 어때? 후원을 하는 그런 그거잖아. 서드 파티잖아. 그쵸? 투네이션 안에 어때? 잼민이가 억양을 가지고 말을 하죠. 잼민이가 다양한 억양을 가지고 도네를 읽어주죠. 인투네이션. 인투네이션 안에는 억양이 존재한다. 인투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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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짜증나게 옆에서 붙이는 사람. 조언자. 애드바이서. 애드바이서. 메모리. 메모리. 컴퓨터. 컴퓨터 메모리. 인덱스 세긴. 인덱스. 이건 그냥 너무 쉬워. 그냥 두 개는 너무 쉽고. 퓨드. 퓨드. 이런 퓨드. 다 같이. 다 같이. 이런 퓨드. 퓨드. 이런 퓨드.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퓨드. 자. 오랫동안의 불화 반복. 뭐죠? 로드 아티클 가라지 이런 퓨드. 이런 퓨드죠? 자. 인덱스. 인덱스. 세긴. 세긴이죠.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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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죠. 선명하죠. 호민이 형이 계속 선명하게 기억하죠. 내가 언제 시작이 됐는지. 메모리. 자, 고문 주원자. 자꾸 뭘 붙여. 말에 토를 달아. 내가 한 말에 토를 달아. 자꾸 뭐를 붙여. 카니발 애드바이서. 컴퓨터 이그잼포. 말을 바이서. 애드바이서. 자꾸 붙이는 사람이죠. 억양. 억양은 어디 있다? 투네이션 안에 있다. 인투네이션. 이렇게 해서 정답을 모두 맞췄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라서 이게 쉬운데 이게 계속 많이 되면 단어가 많이 쌓여서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걸 외워서 토익 공부도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Int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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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양이 있다. Advisor. Advisor.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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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x. Index. Second. Feud. Feud. 자, 이렇게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퀴즈까지, 예문까지 챙겨갈까요? 자, 좋습니다. 자, 띠 with the neighbor, neighbors, 네이버, 이웃, 이웃하고 있다. 뭐가? 이런 feud, 불화가 있다. A feud with the neighbors. Look it up in the. 자, 여기 인덱스를 봐. 여기 push. Push도 있는데 Push는 이제 롤 해봤죠. Push 수풀. 수풀. Push. 근데 여기 우리는 이거 배운 게 아니잖아. 그죠? Index. Look it up in the index. Look it up in the index. I have a bad 순서상 메모리죠. Memory for names. I have names. A bad memory for names. Okay. 자, financial. Financial advisor. A financial advisor. Advisor. 그리고 다음에 남은 거 하나 있죠. Intonation. 억양. 억양 Intonation 패턴. Patterns. 억양 패턴이 있다. 자, 완벽하죠. 자, 고급 퀴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A region riven by tribal feuds. 요거는 쓰일 수 있는 단어. 같은. Region. 군단. 리븐. 리븐은 리븐이죠. 트리발 퓨드. 트리발 퓨드. 트리발 불화가에서 나오는 리전 리븐. 리븐데요. 리븐. 고급은 어려운데? 이 단어도 내가 모르겠는데? 앙굴리, 앙구이시. 벤데타, 벤데타. V4 벤데타. 이거 V4 벤데타인가? 오, V4 벤데타. 벤데타.
안다리알 벤데타 그 벤데타 맞아요. 컴플릭트 알만하잖아. 컴플릭트 컴플릭트 모르는데? 뭐야? 컴플릭트 컨플릭트 아 고급은 못 풀겠다. 갈등? 대립? 어? 불화 퓨드 컴플릭트 컴플릭트겠죠? 하나 더? 아씨 앙구이쉬 앙구이쉬는 뭐야? 고뇌? 앙구이슈 앙구이슈가 생기면 고뇌가 생기죠. 아 눈이 안 보여? 고민 고뇌 앙구이슈 아 라식을 해야되나? 라색을 해야되나? 앙구이슈 고뇌랑은 연결이 돼? 고뇌랑은 연결이 안되는 거 같아. 벤데타 V4 벤데타 영화가 약간 막 어? 막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막 싸우고 이런 거 아니야? 복수! 복수! 아, 트리발! 트리발은 뭐예요? 트리발 부족! 아 부족전쟁 부족의 불화에서 니전 뭐야? 뭔 말이야? 니전으로 번진다? 나는 군단이다? 아 상급 닌자는 어렵네. 콘플릭트랑 앙구이슈 앙구이슈? 앙구이슈는 고뇌니까 고뇌 뭐 좀 고민 이런 거겠지? 아 틀렸네. 시바 The book has a very complete index. The book has a very complete index. 어, very complete. 완성. complete. 완성 아니야? complete. 아주 완벽한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책. 그죠? 그러면은 이거 인덱스 어떤 색인. 세긴이면은 컴플리트 리스트 하나 더? 랜드 어 왜? She is losing her memory. 그녀의 기억이 그녀는 잃어버렸습니다. is losing her memory. 그녀의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그러면은 요게 그녀의 대가리 코팅 어? He is the president's personal advisor 어, 개인적인 조언가 프레젠트 대통령의 개인 조언가 그는 개인 조언가입니다. 대통령의 컨설턴트 해줄 수 있죠. 가이드 가라지는 차고 가라지 밴드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입니다. 그쵸? 감사합니다. 자 후원 감사합니다. 가라지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죠. She read the sentence with the wrong intonation. She read the sentence with the wrong intonation. 아, 왜 이렇게 빨리 읽어 얘는? She read the sentence with the wrong intonation. 그녀는 읽습니다. 뭘 읽어요? 센텐스를 읽어요. 센텐스가 뭐죠? 문장입니다. She read the sentence. 어, 근데 with the wrong intonation. 억양, 잘못된 억양으로 잘못된 억양으로 문장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 억양 wrong mushroom mushroom은 버섯이죠. 잘못된 버섯으로 읽지 않죠. tone으로 읽었죠. 그쵸? 그리고 mushroom은 아니까 inflection이죠. 자 잘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루 알차게 보냈네요.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불화, 반목. 내가 이거 채워 넣고 싶은데 어떻게 채워 넣지? Viewed. 아 쓰는 게 없어. 이런 viewed.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반목이 생긴다. Second index. Index. 머머리. 머머리. 머머리의 기억. 자, advisor. 조언하다. 옆에서. 말에 자꾸 붙인다. 토단다. 토다는 사람. 조언자. Intonation. 투네이션 안에는 억양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쓰라고? 메모장으로? 차. 아 진짜 왜이래 유치하게. 여러분들이 말해봐요. 1번 받아쓰기. 첫번째 페우드. 이런 퓨드. 이런 퓨드. 2번 세긴 인덱스. 3번 세긴 다음에 뭐지? 머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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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에드바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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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투네이션. 인투네이션. 여기까지 되는 거죠. 인투네이션.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영어 마스터. 오늘 할당된 5개의 단어 성공. 띠리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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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퓨드. 인덱스. 머머위. 애드바이저. 인투네이션. 자 요거 끝났습니다. 애드바이저. 어? 잘못 틀렸네? 애드바이저. 애드바이저. 2이네요? 80점. 애드바이저. 자 다음 컨텐츠 있습니다. 자 쉴 틈이 없습니다. 오늘 방송이 4시 반에 켜졌기 때문에 저 7시에 가야 되거든요. 가기 전에 알차게 한번 보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집에 너무 늦게 가가지고 오늘만은 일찍 가야 된다. 일본어 중국어 왜 안 하나요? 안 돼요. 일본어 중국어도 해? 영단어 일어. 일어 단어 있네? 일어 단어도 있네? 일본어? 셰프범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미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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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카타 뭐예요? 아 내가 너를 믿겠다. 그건 뭐야? 아군이야. 미카타. 내가 너 미카타. 동료는 믿어야죠. 그쵸? 미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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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군. 아군 우군 자기 편이란 뜻이에요. 너는 내 미카타. 야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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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임원. 간부. 중역. 야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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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이제 중역이 뭐라고 그래 밤에. 오늘 야근이야. 야쿠인. 오늘 야쿠인. 야쿠인. 이거는 말단 사원이 하는 말이 아니죠. 여권, 임원, 간부, 중역. 임원이 결정하죠, 야근은. 야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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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은 야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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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 우리 편. 뭐라고요? 아군, 우리 편 뭐라고요? 미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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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 미카타. 야쿠인. 오늘 야쿠인. 야쿠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간부다. 자, 하나시꼬무. 뭐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는? 하나시꼬무? 하나시꼬무. 하나시꼬무,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이야기에 열중하게 되죠. 하나시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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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꼬꼬무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 꼬꼬무 하나 찔러봐라. 하나시꼬무. 순회일동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하나시꼬무. 이야기에 열중하는 거. 장시간 동안 이야기라는 걸 열중하는 거야. 하나씩 꼬꼬무. 하나씩 꼬꼬무 줄여서 하나씩 꼬무. 하나씩 고문이 아니고 하나씩 꼬무. 하나씩 꼬무. 하나씩 꼬무. 대가미. 어? 뭐라고? 대가미. 대자미? 대가미. 태가미. 대가미. 그죠. 옛날에 편지는 누가 썼죠? 대가미 썼죠? 대감이 어떤 글을 알았기 때문에 대감이 대감에게 편지를 쓰죠. 대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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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 대감이. 누가 썼다고요? 대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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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는 대감이 썼죠? 자, 상순. 조준. 아? 조준?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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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은, 조준은 뭐라고 해야 될까? 상순,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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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순,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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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순. 상순이 이거죠. 위에 순서 아니야? 위에 순서? 상순. 위에 순서. 뭐, 예를 들어 뭐, 계절에 뭐 상순이다, 뭐 하순이다, 뭐 이런 순서, 위에 순서. 그쵸? 상순. 조준. 조준. 조준은 뭐라고 붙여야 될까? 상순. 상순. 조준. 조준. 조준은 조준. 조준은 조준을 먼저 하잖아. 그치? 발사보다 조준을 먼저 하죠. 그러니까 상순. 하순은 발사. 상순은 조준. 그죠? 조준을 먼저 조준. 하고 하순으로 발사. 조준. 조준. 어, 조준. 조준은 먼저 하는 거? 그래. 상순. 그래요. 조준. 여러분 다 외우셨죠? 일본어. 제가 알고 보면 일본 발음. 아, 이거 검색하면 나오나? 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편 뭐라고요? 우리 편 뭐? 나는 너 미카타. 미카타. 그래, 나 너 미카타. 아군이니까. 동료니까. 동료를 어떻게? 미카타. 미카타. 저 간부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야근. 야근. 오늘 야근. 야근해야 된다. 간부님, 간부님한테 물어보면 간부님이 정하죠. 야근. 오늘 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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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꼬꼬무. 하나씩 꼬꼬무를 보는 거죠. 하나씩 꼬꼬무. 아니, 하나씩 꼬무. 하나씩 꼬무. 하나씩 꼬무. 장기간 이야기에 열중할 수 있는 꼬꼬무를 하나 보는 거. 하나씩 꼬무. 하나씩 꼬무. 자, 편지, 서한. 편지는 옛날에 누가 보냈죠? 쌍놈이 보내나요? 아니죠. 대감님이 보내죠? 대감이. 대감이. 누가 보낸다고요? 대감이. 대감이. 대감이 보내죠. 그리고 상순. 먼저. 뭐 상순, 하순 뭐 이렇게 있죠? 상순. 상순은 뭐다? 조준. 조준. 조준이 상순, 하순은 발사.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쉽죠? 대감이. 대감이 편지 보내요. 자, 이거 들어보자고요. 저 일본어는 제가 글씨는 모르는데 까막눈인데. 미카타. 미카타. 누구를 믿죠? 우리 편을 믿죠? 아, 이거는 듣는 게 없네. 간부에게 물어보죠. 간부가 뭐라고 그러죠? 오늘? 야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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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야끄이 같은데? 어, 맞네요. 하나시꼬무. 하나시꼬무. 꼬꼬무. 꼬꼬무 어떻게? 열중해야죠. 하나만 들어도 열중하게 되죠.
대가미. 대가미. 대가미 뭐 보내? 편지 보내. 서한을 보낸다. 상순. 상순. 저준. 저준. 저준 해야 되는데 저준이 뭐냐면 요건 아닌 것 같고 요거 두 개가 비슷한 거니까 요거 같은데? 어? 이렇게 해서 중급도 풀었습니다. 상급은 좀 힘들 것 같고 아 초급이구나. 초급 풀었습니다. 초급 풀었어요. 일본어도 완성. 중국어 가요?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은 제공을 안 해요. 중국은 제공을 안 합니다. 일본어랑 영어만 해요. 영어. 아니네? 중국어 단어라고 쳐야 되나보다. 그래 없을 리가 없지. 알겠네요. 폐기, 기계, 진취. 지치. 지치! 진취! 지치! 지치. 지치! 진취! 진취! 폐기! 기계! 진취! 지치. 진취! 진취! 지치. 비슷한데? 지치. 지치! 지치. 지치! 아 어렵다. 중국어는 어렵다. 可惜. 하씨. 하. 이 좀 섭섭한 느낌이 들죠? 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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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씨 섭섭해. 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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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닌텐도 그만하고 집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하씨. 可惜. 야진. 뭐야? 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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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진 보증금 줘. 야진. 야진. 야진 보증금.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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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아 상하이. 상하이. 야, 상하이. 어? 꽃이 만발했다. 꽃을 봤다. 이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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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 좀 어렵네. 可惜. 直接. 중국어는 안 할래요. 어렵네요. 중국어 패스. 일본어가 일본어가 쉽네. 미카타. 사실 일본어도 한자를 초서체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쉬워, 사실상. 중국어보다 쉬울 수밖에 없어. 아. 미방. 신방. 각방. 여관. 화, 화보죠. 아랍어? 아랍어는 없어. 프랑스어. 없어. 일어 중국어 영어만 있네. 러시아어. 없어. 독어. 없어. 단어 쳤는데 안 나와. 미카타. 미카타. 스페인어도 없어. 미카타. 동료죠? 동료. 미카타. 스페인어도 없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언어 뭡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언어.
중국어예요. 영어가 아니야. 중국어야. 근데 골고루 쓰진 않지. 분포가. 분포가. 아, 영어가 더 많아졌어요? 영어가 더 많아졌대. 그 다음이 영어. 내가 알기로는 그랬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 할 거야. 스페인어가 엄청 많아. 브라질도 인구가 되게 많기 때문에. 라인 볼륨 68개월 구독하세요. 신청을 제가 만들면은 신청하세요. 아! 브라질은 포르투갈이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스페인어는? 근데 브라질 빼고는 스페인어 많이 쓸걸? 멕시코도 스페인어 쓰잖아, 그치? 브라질하고 베네수엘라인가? 아니 어디지? 브라질 빼고 대부분은 중남미는 다 쓰네. 그렇기 때문에 많아요. 브라질 위에 나라 몇 군데는 안 쓰네요, 스페인어. 유엔 공식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 프랑스어도 많아요. 프랑스어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있어. 캐나다랑 여기 아프리카 이쪽은 다 프랑스. 스페인은 여기 브라질 이쪽하고 위에 여기 나라 빼고는 이만큼은 다. 영어. 영어는 뭐 이렇게. 요거는 다른 것도 같이 쓰는 나라. 영어. 그리고 중국어. 아, 중국어 넓잖아. 봐봐. 중국어. 넓어. 러시아 100만 명 이상이 중국어를 뭐로 사용하는지요? 근데 러시아를 다 치려버려도 돼? 50만 명. 지금 50만 명이거든, 러시아가? 그냥 여기만 50만 명 이상 돼도 여기가 다 러시아가 다 치려져버리는 거잖아, 그치? 중국어도 성조만 알면 읽는 거 재밌어요. 그니까 내가 성조를 알아야 되는데. 아랍어네, 이렇게. 북아프리카랑 중동. 일본도 칠해져 있는 것 같다고? 칠해져 있지. 칠해져 있지. 우리나라도 칠해져 있잖아. 화교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칠해져 있어, 여기. 여기 칠해져 있잖아. 여기. 안 보여? 여기. 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다 칠해져 버린다는 거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러시아에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냥 아예 이 나라에 있다고 해서 이 나라를 다 치려버리면. 그래서 봐봐, 미국, 캐나다도 이렇게 돼버린 거야. 중국어가 공용인 지역은 여기밖에 없어. 중국밖에 없어. 근데 그런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 그냥 여기에 분포했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중국어를 영어랑 같이 쓴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어도 그런 건 아니네? 공용어네? 여기는 이제 공용어로 인정됨. 이게 좀 다르죠? 이거는 공용어. 이렇게 진한 게 국어. 국어는 두 개만 있고 공용어는 여기 이렇게. 이집트. 아랍어는 뭐
딱 이렇게만 다 있어. 진하게. 러시아. 러시아의 주변국들. 노아, 노아. 태국어. 태국어는 그 콩나물이 많아요. 이렇게 나물키 같이 돼 있어. 태국어. 어, 콩나물이 이렇게 깨져 있어요. 콩나물이 있으면 태국어입니다. 콩나물하고 뱀. 뱀처럼도 보이고 콩나물. 나물키 글씨.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 필기? 필기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베트남어는 또 달라. 베트남어는 그냥 영어로 쓰네. 표기를 영어로 하네 그냥. 필리핀어. 타갈로그. 아 그래 로마자를 쓰는 거야. 맞아 로마자 알파벳을 쓰는 거야. 영어를 쓰는 게 아니고. 폰트가 없어서 나오지도 않네.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스. 그리스어는 되게 독특하다. 이거 왜 쓰냐고요? 볼래? 알아봐. 아랍어는 그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이게 몇 번째로 빠지는 건지가, 그치? 그니까 이게 따로따로 있으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게 다 붙어있으면, 그죠? 이게 다 붙어있으면 어디서 어디를 끊어야 될지 모를 것 같은데. 아, 오른쪽에서 여기서부터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쓰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 없이 쓰니까 뭐 이게 또 쓰다 보면 구분이 되는 건가? 러시아어는 거꾸로 된 N이 있어요. 거꾸로 된 N 이거 거꾸렌. 이거 있으면 러시아 말이야. 콩나물 있으면 태국말. 이런 거. 어, 이거랑 요거. 그 이거 뭐지? 일본 마리오 고양이 입. 마리오 고양이 입 A. 요거랑 거꾸렌 있으면은 러시아 말입니다. 아 고양이 말이요. 고양이 말이요. 그리고 프랑스 다 로마자잖아. 그치? 알파벳이니까. 만주어? 만주어. 어? 만주어는 좀 아랍어랑 비슷한데요?
원래 새로 쓰기래.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된 거야. 여기서부터 있는 거야.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야 원래. 아 이렇게. 근데 만주어가 왜 없어진 거야? 몰라요. 그게 뭐야? 그래. 청나라의 그 말인데. 그 왕조가 바뀌었어도. 구독 감사합니다. 야, 그러니까 사람이 적으면 그죠? 이렇게 돼 버리네. 잘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어 단어 1어 이렇게 외웠죠, 여러분들? 미깠다. 미깠다 뭐야? 미깠다. 나 너 미깠다. 아군, 동료. 자, 이 지금 해야 될 건 또 뭐냐? 이거 재밌을 것 같아서 갖고 왔거든요. 하나씩 꼬문. 하나씩 꼬문. 이야기에 열중하다. 하나씩 꼬문. 하나씩 꼬문에 열중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씩 꼬문. 그 뭐지? 이거? 효자손 어? 두드려가면서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씩 꼬문. 열중하다. 이야기에 열중하다. 하나씩 꼬문. 자, 지금 제가 동물 소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동물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동물인지. 자,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씩 꼼. 무슨 소릴까요? 자. 꾸룩꾸룩. 꾸룩꾸룩꾸룩꾸룩. 꾸룩꾸룩꾸룩꾸룩. 닭입니다. 닭이에요. 되게 쉽죠?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칠판 긁는 소리 같기도 하고. 자, 다음. 어, 뭘까? 유인원 소리입니다. 유인원 소리. 요거는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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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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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체코
인천 중고차 매장 왔는데 뭐 살까? 아, 젠쿱 사라고? 회색 앵무입니다. 회색 앵무. 자, 요거. 요거 쉽다. 양입니다, 양. 이거 볼까요? 돼지? 돼지? 돼지 아니에요. 멧돼지? 아닙니다. 버팔로? 아니에요. 가시멧돼지 아니에요. 야쿠입니다. 야쿠. 야쿠. 자, 요거 다음. 점점 어려워져요. 요거 뭘까요? 들으셨어요? 요거 뭘까요? 요거. 종달새 아닙니다. 새 아니에요. 개구리 아니에요. 피레미 아니에요. 블루버드 아니에요. 따쥐 아니에요. 쥐 아니에요. 피라냐 아니에요. 귀뚜라미 아니에요. 물개 아닙니다. 포켓몬 아니고 비디오 되갚는 소리 아닙니다. 미어캣 아니고 물방개 아니고 맹독충 아니고 수달 아니고 바다뱀 아니고 전설의 포켓몬 아니고 쭈펄 소화시키는 소리 아니고 허리케인 아니고 염소 아니고 두꺼비 아니고 민키 아니고 힌트 드리겠습니다. 힌트. 우리나라에 없는 동물입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동물이고 육상 동물입니다. 육상 동물. 그리고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캥거루 아닙니다. 낙타 아닙니다. 호날두 룹스리 아닙니다. 힌트 하나. 곤충을 먹습니다. 곤충을 먹어요. 드라곤 아닙니다. 정답! 개미핥기! 개미핥기는 이런 소리를 내요. 개미 퍼먹어. 자, 다음. 야, 이거 어렵다. 탁! 갑자기 회초리를 때리죠? 공부해, 임마! 벌레입니다. 벌레. 전갈. 맞습니다. 전갈. 이거. 들려요? 나비입니다. 나비. 제가 나비한테 옛날에 그 얼마 전에 제주도 가가지고 나비 막 나대면서 막 이렇게 날개 엄청 크게 해가지고 막 어? 까불거리면서 나는 거 보고 제가 그 일침을 했었거든요. 얘는 어? 건방지게 어? 눈에 잘 띄게 이렇게 막 어? 이렇게 날라댕기냐. 날개에 쓰잘데기 없이 커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 넌 멸종돼야겠다 이랬는데 댓글에 뭐라고 달린 줄 알아요? 나비 전문가님의 댓글이 달렸거든요. 넌 좀 멸종돼야겠다. 날개 이렇게 쓸데없이 날개만 개 크고 너무 눈에 잘 띄니까 넌 곧 멸종되겠어. 나비 전문가분이 나비는
나비의 몸에 비해서 나비의 날개가 너무 커가지고 지 나비 날개 요거를 휘청휘청 하면은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바람이 나와서 그 바람에 자기가 휘청휘청한대. 자기 나비 날개에 만들어진 이 기류로 자기가 휘청휘청해. 그러니까 몸은 가벼운데 이걸로 만들어내니까 자기가 막 휘청휘청. 그래서 나비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잖아. 이렇게 막, 그죠? 막 이렇게 날아다니잖아. 그래서 새들이 예측을 못한대. 나는 곳을 예측을 못해. 너클볼처럼 물어야 되는데 흘려. 어디로 가는지 몰라. 호랑나비처럼 무빙을 못 읽게 만드는 거야. 왜냐면 지도 몰라. 여기서 만들어낸 바람으로 자기가 막 날라댕기는 거라 자기도 취해있고 새도 이거 취해있는 걸 보면은 잡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얘가 나비가 막 이렇게 무빙이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서 꽃에 앉아가지고 막 꿀을 빨다가 또 막 또 이렇게 하잖아. 그게 그 이유였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초에 안 보이게 날면은 괜찮잖아. 일부러 보여주게 날고 그걸 피하려고 그래. 지도 불편한데. 그래도 넌 멸종돼야겠다. 날개가 너무 커. 시잘데기 없이. 자, 다음. 두 마리죠? 소 아닙니다. 황소개구리 아닙니다. 맹꽁이 아닙니다. 송아지 아닙니다. 기린 아닙니다. 왜 엄마 왜 아니지. 엄마가 아니고 임마. 임마. 너 컴퓨터 아까 끄라고 했는데 임마 왜.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호미나 영양입니다. 영양 하마 요거 쉽다. 닭 아니에요. 하이에나 호랭이 요거 신비로운 목소리. 후원 감사합니다. 고래 요거 표범 펭귄 패럿 이거 옛날에 그 다리 차오른다 가자 외계인 버전 같다. 옛날에 히끼리 올라왔었는데 다리 차오른다 외계인 버전. 판다입니다. 판다.
토끼, 코뿔소 다 비슷해 뭔가. 이거 미쳤다. 히드라? 히드라 아니야. 내 생각에 히드라 리스크 여기서 따왔을 것 같아. 코모도 왕 도마뱀입니다. 울트라 리스크 같아. 끼리코, 끼리코. 요거 요거. 칠면조. 쥐, 쥐. 요거. 찌르버드. 유럽 울새. 어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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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얼룩말. 요거 얼룩말. 알파카. 이거 이거 뭐예요? 악어입니다. 이게 악어예요. 드드드드드드 어? 드드 어? 드드 어? 수달. 수달입니다. 상어. 마지막. 마지막. 방울뱀. 방울뱀이에요. 하면서요? 휘파람새 없는데? 전 여기 있는 것만 들을 수 있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맞춰봐요. 이거 맞추면 제가 칭찬해드림. 사자땡! 라이거 땡! 모킬레 은배 은배 땡! 곰 땡, 퓨마 땡, 침숭이 땡, 티라노사우루스. 정답입니다. 공룡. 아 진짜야. 주라이 공원에서 녹음해 온 건데. 모킬레 은배 은배는 요 티라노의 후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브라키오의 후손일 수도 있어요. 여긴 티라노 그림이죠.
쨍쿱 쨍쿱 쨍쿱.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준비한 동물 울음소리 듣기 재밌었죠? 자, 이렇게 끝냈습니다. 응? 아, 뭐 날로 먹어. 미깠다. 미깠다. 하나씩 검은. 열중하세요. 이야기에 열중하세요. 하나씩 검은. 화장실 좀 가겠습니다. 이야기에 열중하다. 열중할 수밖에 없죠. 하나씩 꼽은. 정말 정말 대단한 다음 코너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코너죠. 범죄도시 8탄까지 한다던데 침착맨님 시나리오 한번 짜주시면 안 돼요? 저 원밖에 안 봤는데 범죄도시. 내 생각에는 그 범죄도시의 그 형사 이름 뭐죠? 아,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 포켓몬 괜찮던데? 그 전설의 포켓몬 너무 멋있던데요? 그죠? 처음 보자마자 나 와 너무 예쁘다. 바이올렛하고 그 스칼렛. 아 그래? 별로야? 난 좋았어. 뜨아거랑 그 옥냥이랑 뭐 나쁘지 않았어. 후원 감사합니다. 마석도 맞아. 마석도죠. 그거를 생각해봐야 돼. 마석도가 무조건 원펀맨 역할을 하고 있는데 더 강한 사람이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또 나오면 또 그게 또그 느낌 좀그 느낌이 안 되잖아. 그치? 힘들면 좀안 되잖아. 약간 되게 센 것처럼. 아, 이번에도 형그 마석도 형사가 힘들어 보이겠는데 했는데 막상 만나면 그냥 막한 방에 막 나가 떨어지고 이래야 되는 장르잖아. 그치? 후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달라? 다를지도 몰라? 근데 막상 까보니까 막 상대도 안 돼. 그지? 거의 원펀맨, K 원펀맨이야. 그지? 그게 주는 카타르시스잖아. 근데 만약에 8편까지 나오면은 내 생각에는 한 4편부터는 나와야 돼. 미국 마석도가 나와야 돼. 마석도의 그 DNA를 추출해가지고 또그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분명히 나와. 그치? 드웨인 존슨 최우선 섭외해가지고 나와. 행동 양식이 똑같아. 그래서 붙어. 붙는데 마석도가 손쉽게 부셔. 부시는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야. 이제 레귤러 멤버로의 시작이지. 다른 뭐 빌런들은 한번 나오고 끝인데 이 3편, 4편부터 나오는 이 미국 마석도, 미석도는 그 건잭처럼 계속 버전업이 되는 거야. 버전업이 계속 미석도 2, 미석도 3 계속 버전업돼서 계속 도전하는데 계속 망가져. 그래서 8편까지 가면 이제 거의 막 비슷할랑 말랑까지 와. 근데 장이수가 마석도가 아이언맨이면 장이수는 그 워머신이거든요. 장이수가 이제 계속 그 버전업 되면서 뭔가 좀 활약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나2안 봤어. 2에 장이수도 나온다며. 장이수, 장삼수, 장사수, 장오수. 장이수. 3부터는 장삼수, 사수, 오수, 6수, 8수. 장8수에서 끝나겠네. 좀 그 정도로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자, 제가 오늘 해야 될 거는요, 그게 아닙니다. 더 환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원피스 들어가고 싶은 해적단 월드컵입니다. 32강. 원피스 내가 들어간다면 이 해적단에 들어가고 싶다. 원피스 들어가고 싶은 해적단 월드컵. 자,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가님 5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다 선생님한테 어? 감사하게 생각하라고요? 감사하죠. 항상 감사하죠. 오다 선생님 항상 감사하죠. 명절에 선물 보내야 돼요. 네. 원피스 들어가고 싶은 해적단 월드컵 32강입니다. 자, 원피스에 굉장히 많은 해적단들이 존재하는데 내가 만약에 원피스 세계로 들어갔을 때이 세계물로 이세카이 원피스 세계관에 들어갔을 때 내가 해적이 된다면 어느 해적단에 들어가고 싶은지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키드 해적단 대 버기즈 딜리버리. 자, 키드 해적단은 기본적으로 이 키드가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얘가. 생각이 없어. 그냥 막 나가. 일단 저지르고 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Q 맞았어. 날아가면서 생각해, 얘는. 날아가면서. 리신이라고 치면 Q 맞았어? 그럼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얘는 그냥 사실상 기계 루피야, 기계 루피. 기계 루피. 기계 다룰 줄 아는 루피. 딱그 정도.
고철 루피, 고철 루피. 자원 루피, 자원 루피. 딱딱 루피, 저 원조 원조 루피는 말랑 루피. 딱 그 정도 선이야. 그리고 루피도 동료애가 있죠. 얘도 동료애가 있거든. 그쵸? 급발진하죠? 얘도 급발진하죠. 그래서 얘 밑에서 생활하면은 미친놈이 지만 살고 지랑 그 뭐지? 키드랑 다니는 누구지 걔? 계속 웃는 애 있잖아. 킬러. 얘랑 킬러만 살고 나머지는 다 갈려나가. 내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계속 내가 봤을 때는 키드의 적단은 인원 모집, 상시 모집, 모집 인원 0명. 항상 부족할 것이다. 이 키드의 적단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버기즈 딜리버리도 역시 상시 채용이긴 하지만 여기는 일반적인 해적단하고는 느낌이 좀 달라요. 여기는 배민 같은 거야, 배민. 그러니까 여기 연결만 해줘, 연결. 수수료 장사하는데, 수수료 장사. 그쵸? 완전 소속은 아니고 여기에 수수료를 딱 주고 여기서 일 받아가지고 하고 연결해주는 중개업이지. 그쵸? 그래서 뭐 잘 일을 처리하는 해적들한테는 좀 우선적으로 좀 많이 챙겨주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등록하는 거지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다면 버기즈 딜리버리로 가지 않을까. 자,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킹 해적단 대 거병 해적단. 거병 해적단 같은 경우는 이제 도리와 브로기가 이제 그 운영을 했던 그 거인들로만 이루어진 해적단인데 지금 보면은 항상 뭐다? 주식도 보면은 뭐야? 어? 오너 이슈가 있어. 오너 이슈. 오너가 오너의 인터뷰 같은 걸 보면서 아, 오너가 어떤 식으로 경영자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얘네들은 대책이 없어. 지식구를 챙긴다는 개념이 없어. 이러면은 이런 데 가기가 힘들어. 오너 리스크가 있어. 둘이 준내게 싸워. 지금 거병 해적단 어딘지도 몰라, 심지어. 뭐 지네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좀 리더란, 묵직해야 한다. 그리고 조직을 우선시해야 된다. 근데 그러지 않는다. 얘도 사실상 뇌구조는 루피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둘은. 네. 바디감의 적단. 그러니까 여기는 좀 믿고 좀 따라갈 만한 느낌이 아니야, 그쵸? 이런 거 봐야 돼. 리더, 오너 리스크, 리더의 어떤 그 철학, 경영 철학 이런 거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브리킹의 적단 어때요? 목적이 확실하죠? 의사를 확보해서 그 뭐지? 의료기술 확보해가지고 독점해가지고 수탈하겠다. 백성들을 수탈하겠다. 왕권을 강화하고 이 의료 서비스를 내가 독점해가지고 이거를 무기로 삼아가지고 백성들을 수탈하겠다라는 그게 있어. 방향성이 있어, 방향성이. 그리고 이 누구야? 이 와포르 무지막지한 악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능력이 되게 좋아. 얘가 막 만들어내. 막 합쳐가지고. 그래서 능력도 있어. 그래서 내가 도덕심만 버린다면 이게 가능하다면 차라리 오른쪽보다 왼쪽이 나을 수 있다. 어차피 해적단에게 도덕심을 바란다는 거 진짜 팔자 좋은 소리일지도 몰라요. 애초에 해적이 되기로 했는데 이거는 나쁜 짓이고 이건 좋은 짓이고 이걸 따진다? 그건 그놈이 미친놈이야. 그건 미친놈이야. 그럼 해적을 왜 해? 해군이 돼야지. 그쵸? 그러니까 어차피 나쁜 짓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도덕적인 생각은 일단 제하고 보자 이거야. 얼마나 내가 많이 가져갈 수 있고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내가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복지나 이런 것들은. 그죠? 해적이란 말이에요. 장난이 아니야, 이거는. 소꿉놀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리킹 해적단 같은 경우는 딱 비전이 있죠. 그리고 비전도 있고 어떻게 수탈하겠다는 계획도 있고, 그리고 그 계획이 계속 먹혀 들어갔고 검증이 됐고, 그리고 이 두 명, 이 두 명도 미친놈인데 충성심이 있어. 왜 어떻게 충성심이 있냐, 와포로가 이 두 명을 마음대로 합쳐버려도 그냥 받아들여. 그 정도의 충성심이 있어요. 왜 그런 충성심이 생겼냐, 잘해주니까. 잘 안해주면 옆에 있겠어요? 그쵸? 잘해주니까. 이게 일단 악당인거는 뭐 그 뭐지? 리스크가 안된다. 어차피 악당 고를거면은 그래도 내 식구에게는 따뜻한 그런 어떤 그 와포로 같은 사람을 따라가는게 맞다. 얘는 내 식구한테도 안 따뜻해. 그쵸? 집이 몰라. 1라운드 해적단 어디랑 붙었냐고요? 1라운드는 버기 딜리버리랑 그 키드 해적단 붙었어요. 키드 해적단은 키드가 집이 모르기 때문에 안 골랐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여기 들어가면은 일단 이 해적단 들어가면은 국민 건강보험 무조건 들어가죠. 혜택 보죠. 왼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괴승 해적단 대 갈색수염 해적단. 파괴승 해적단은 괴승 우루지가 이끄는 해적단인가요? 근데 파괴 아니야? 파괴? 근데 파괴하면 파괴하면 파괴돼요. 그죠? 스님이 파괴하면 파괴해. 파괴돼.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파괴승 해적단. 근데 우루지가 센 거 같은데 그렇게 원피스 세계관에서 막 중심 핵심 라인 그 스토리 라인에서 막 계속 참여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 그렇죠? 사장성. 맞아. 그 샬론 링링의 사장성 중에 한 명 무찔렀어요. 근데 자꾸 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이렇게만 나오고 같이 막 뭘 하지는 잘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센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뭐 하는 놈인지. 다른 초신성들은 슬슬 막 엮이면서 나오잖아. 뭐 갱베지라던가 뭐 키드라던가 로우라던가 뭐 드레이크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쵸? 막 누가 허수아비 아저씨, 허수아비 아저씨도 나오고 호킨스, 아프 뭐 이런 애들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좀 안 나온다. 그쵸? 아프도 막 계속, 아프는 완전 악인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좀 초신성은 좀 약간 그런 느낌이야. 내가 보면서 느끼는 게 좀 연기하는 느낌이 들어. 내가 보면 WWE 선역 악역 이렇게 맡아가지고, 그죠? 뭔가 영혼이 없어. 악행이나 뭐 선행에 언제든지 선역 악역이 바뀔 것 같은 느낌. 아프 그냥 악역 맡은 레슬러 같아. 그냥 그 호킨스도 그냥 이번 시즌은 네가 악역해. 자, 그리고 갈색 수염 해적단은 모르겠네요. 이게 언제 나왔어요? 갈색 수염은? 펑크 해저드? 시저 부하? 아, 그럼 별로네. 이게 검은 수염, 흰 수염, 수염 달고 있으려면 아, 그래도 좀 약간 무게감 있어야 되는데, 그죠? 묵직하지가 않죠? 흰 수염, 검은 수염, 요 느낌으로 가려면 묵직해야 되는데 갈색 색깔을 해적단에 붙이려면, 수염 색깔을 붙이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묵직해야지 좀 이게 되는데, 수염 시리즈를 얘가 다 망쳐놨어 지금. 짜증나. 빨간 수염 뭐 다 나와야 되는데
파란 수염, 빨간 수염, 뭐. 그리고 빨간 수염은 손권 느낌으로 해서 해도 되잖아. 저는 파괴승의 적단 둘 다 별로 막 안 땡기면 파괴승의 적단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이 날개라도 좀 구경하고 싶어요. 이 그 뭐지? 하늘나라 사람 보기 힘들잖아요. 하늘나라 사람이라도 구경하게 파괴승의 적단으로. 자, 오네어 해적단 대 빨간머리 해적단. 스크라치 아프였나? 선장이 스크라치 아픈데 얘가 이제 수장족이에요. 수장족. 수장족이 뭐냐면은 팔에 관절이 하나 더 달렸어요. 스크라치맨 아프. 스크라치맨 아프예요. 그래서 관절이 하나 더 달렸는데 얘는 얘네 종족이 음악을 좋아하나? 그래가지고 막 여기 막 팔로 막 뭐지 리코더도 불고 막 해요. 그리고 입도 막 건반처럼 생기고 막 음공을 날려가지고 귀가 열려있으면은 사실상 음폐음폐를 할 수 없는, 귀를 닫아야 되는데 귀를 완벽하게 닫기도 좀 힘들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게 세요 얘 능력이. 그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주는 거 없이 정이 안 가서 그렇지 세! 세긴 세. 왜냐면 이게 뭐 막는다는 개념이 힘들어. 귀가 열려있으면 세긴 센데 이상하게 정이 안 가. 근데 얘는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마냥 악역은 아닐 것 같아.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냥 요렇게 그냥 하고 싶진 않아. 할 것 같진 않다. 자, 요런 느낌이고 빨간머리 해적단. 빨간머리 해적단은 얘는 상황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그 베일에 쌓여있는 그 해적단이거든요. 상황이 이제 다 나왔어. 카이도우도 나오고 링링도 나오고 그 누구야 흰수염도 나오고 얘도 나왔는데 얘만 좀 안 나왔단 말이야. 그 좀 약간 이제 좀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래봤자 상황인데 지가 뭐 돼? 이런 느낌.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뭐 알겠.. 대단한 건 알겠는데 왜 카이도우도 오고 흰수염도 오고 와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지만 안 나오냐 이거야. 어? 카이도우도 뭐 구슬땀 흘려가면서 싸우고 있는데 얘도 좀 중간중간에 좀 나와줬어야 되지 않나. 자꾸 있는 것처럼 굴고 막 이러는 게 좀 그렇다. 그래서 좀 약간 정감이 안 간다. 여기 좀 가면은 이렇게 자꾸 안 보여주고 자꾸 있는 것처럼 하고 이러면은 고달퍼요. 고달퍼. 이 안에 이 군대라는 데도 왜 그게 부조리가 생겼겠어요. 자꾸 폐쇄되고 이게 하니까 그런 게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야. 요즘에는 뭐 뭐라고 그러죠 그거? 선진병영? 뭐 그렇게 돼가지고 많이 고쳐졌지만 옛날에 왜 그랬어? 폐쇄되고 이런 거야. 이 봐봐. 부조리가 되게 심할 것 같다. 빨간 머리의 적단. 누가 봐도 너무 심할 것 같아 부조리. 이 안에 막 그 막 괴롭히고. 왜냐 카이도우네 해적단 샨런 링링 빅맘 해적단은 부조리가 있을 틈이 없어. 왜 루피 쳐들어오고 뭐하고 막 개판치고 하니까 이래야지 뭘 애들을 괴롭히고 있어. 근데 얘네 봐 하는 일이 없잖아. 하는 일이 없으면 뭐하냐. 지들끼리 괴롭혀 지들끼리. 이게 인간 특이야. 인간 특. 이거 어쩔 수가 없어. 하는 일이 없으면 지들끼리 하게 돼 있어. 이게 뭐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거에 노출돼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안 그래도 이 빨간머리 해적단 어때? 상황이야. 그러면 이 구성원들이 어때? 지들끼리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겠지. 그러면 신입이 들어오면 어떡해?
엄청나게 막 할 거란 말이야. 왜 하냐? 나는 내가 고생해서 이 빨간 머리 해적단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너는 왜 와서 바로 이 명성과 이 어떤 그걸 그냥 누리려고 하지? 안 돼. 너도 검증받아. 왜 너 꿀 빨라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신입이 들어오면 괴롭힐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많이 생길 수 있다. 텃세가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런 데는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정확히 뭐 하는 데인지를 몰라. 그쵸? 이 회사는 정확히 뭐 하는 데인지 모르고 뭐 하는 거 본 적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또 유명해. 대표는 또 유명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면 안 된다. 온에어 해적단을 차라리 가는 게 좋다. 여기는 뭐 음악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힐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온에어 해적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머리 해적단 가지 마세요. 즐거워 보여. 일단은 즐거워 보여. 그쵸? 지금 봐봐. 자, 절벽에서 단체로 뛰어내렸는데도 신났죠? 위험해 보인다는 느낌이 없죠? 절벽에서 단체로 뛰어내렸는데도 음악으로 발판을 만들어서 가는 건가? 이게 유쾌하단 말이야. 유쾌. 남들은 얘네들을 악인이라고 할지 몰라도 그래봤자 해적이 해적한테 악인이라고 하는 거야. 제3자, 주민들의 시선에서는 다 악인이야. 어차피. 그쵸? 해적들 안에서 나쁜 놈이 착한 놈이 따지는 거 결국은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럴 거면은 그래, 차라리 행복해지자. 음악과 함께 Music is my life. 온에어 해적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장이 연주해주는 이 음악 감동 받거든요. 그쵸? 어인 해적단, 록스 해적단 다 있는데 록스 해적단은 제가 잘 모르고 제가 듣기만 했어요. 록스 해적단은 카이도우, 빅맘, 신수염도 있었나? 다 데리고 있었던 해적단이야. 지금 사왕을 다 데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거의 그 킹덤으로 치면은 진나라 조위한으로 나눠졌는데도 쎄. 조위한으로 나눠졌어도 그리고 어인 해적단 아니면은 이거 그거라고 볼 수 있지. 옛날에 마케도니아 이집트도 나눠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도 쎄. 어인 해적단은 아론이 이끄는 이제 해적단이죠. 인종차별 해적단. 얘네는 확실히 그 종족차별을 하죠. 어인이 최고고 인간은 하등하고 하등하니까 우리가 당연히 괴롭혀도 된다 이렇게 깔려있어. 그래서 인간들 사는 마을에 와가지고 막 괴롭혀. 막 수탈하고 막 잔뜩 뜯어내고 종족차별을 해요. 근데 얘네도 처음부터 그런 녀석들은 아니야. 뒤틀린 그거야. 얘네가 노예생활을 했기 때문에 억하심정이 생겨가지고 인간들이 뭐가 잘났어? 우리가 사실상 따지고 보면 우리가 더 잘난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힘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괴롭혀야 돼. 그래서 너도 당해봐. 그래서 만만한 마을로 가서 상황 바꾸기. 상황 바꾸기 들어간 거죠. 지구의 70%가 바다인데 바다에 사는 우리가 우월하지. 땅에 사는 너희가 우월하냐? 인간이 우월하냐? 어인이 우월하다. 30%만 사는 너희보다 70%에 사는 우리가 우월하고 어인 공수도 합기도 몇 단까지 있어? 10단 안 넘어가지? 어인 공수도 100단까지 있어. 그래가지고 어인들로만 만들어져가지고 막 인간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인종차별, 종족차별 이거 하면 안 되지만은 일단 그거는 다 제껴놓자고요. 예, 일단 제껴놔. 제껴놓는데 아론이 내가 여기 들어갔을 때 아론이나 다른 간부들이 나를 어떻게 챙겨주는지만 보자고요. 어때? 나를 내가 딱 들어가. 근데 내가 인간이야. 인간이면 애초에 못 들어가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어인이야. 들어갔어. 내가 들어간다는 가정이면 어인이겠지. 얼마나 따뜻한 눈으로 볼 거야. 그치? 얼마나 따뜻한 눈으로 볼 거야. 그래서 요게 록스 해적단을 생활하는 것보다 어인 해적단을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근데 나는 어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인일 경우에는 좋겠지만 만약에 내가 종족이 안 바뀐다면 굉장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오른쪽은 록스 해적단. 사상 최강, 최악의 해적단이죠. 흰수염, 빅맘, 카이도우가 있었던 해적단. 연합, 거의 그 이게 나중에 뿔뿔이 흩어졌는데도 다 강력한 녀석들. 근데 잘 봐. 이렇게 강력한 녀석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 라인을 타야 돼. 흰수염 라인 탈 거야. 빅맘 라인 탈 거야. 카이도우 라인 탈 거야.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잘못 라인 타면은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그냥 갈려질 수가 있어.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카이도우 라인이 제일 안 좋겠죠. 왜냐면은 얘는 지 식구 챙긴다는 개념이 없어. 저때 견습이었음. 맞아. 지 식구 챙긴다는 개념이 없고 이 흰수염이 그래도 좀 챙기고 빅맘이 좀 챙깁니다. 빅맘이 좀 챙겨요. 그 대신 좀 약간 그 지한테 그 뭐지? 그 영양분 띄어가지고 만드는 애들한테만 잘해줘. 빅맘은. 스마일 먹고 평생 웃을 수 있어. 카이도우한테 가면은 시저랑 협력관계여가지고 스마일로 평생 웃음 웃음벨이 필요 없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죠. 웃어서 행복해지는 거죠. 웃음 전도사 카이도우 복지 미쳤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소량의 커피 타는 예하 부대는 병사가 편함. 아, 그렇죠. 간부들이 많으면 병사가 더 편해져요. 그렇지. 이렇게 간부가 많아져. 많으면 병사가 편해.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이도 따라다니면 어떻게 돼? 개콘? 안 봐도 돼. 무도? 안 봐도 돼요. 계속 웃음이 나와. 계속 웃음이 나와. 그러면은 카이도우 하나만 보고 록스 가도 되죠. 여기 가면은 나 엄청 괴롭힐 거 아니야. 그쵸? 자, 스마일 하나로 록스 해적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 백수 해적단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룸바 해적단 대 신어인 해적단. 룸바 해적단은 그게 누구죠? 해골? 브룩! 브룩이 있었던 데죠? 여기는 악기 연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마지막에도 악기 연주를 했어요. 룸바의 적대는 악기 못 다루면 갈굼 엄청 받을 듯. 그치. 여기 있으면 되게 마냥 좋을 것 같죠? 아니야. 여기 기본이 악기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갔는데 다 같이 막 하고 있는데 나만 뻘쭘하게 있어? 그러면 얘네는 이 해적단 단원들은 어떻게 했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악인 없다. 뭐라고 하진 않아. 하지만 눈치가 보인다. 소외감이 느껴진다. 자, 신어인 해적단. 신어인 해적단은 진짜 뒤틀렸어. 여기는 약까지 하거든요? 약에 노출돼 있어. 내가 약을 할 수도 있어요. 얘네랑 같이 어울려 다니면. 얘네는 진짜
공급만 하는 게 아니고 지들이 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위험합니다. 인간이 파괴가 돼. 그리고 신어인의 적단들은 진짜 열받는 게 뭔지 알아? 흡연자들이 술자리 가면 어때? 자연스럽게 담배 타임이 나오면 우르르 나가서 담배를 피워. 그럼 비흡연자는 홀로 남겨져. 그쵸? 배려가 없어. 막말로 비흡연자끼리 있고 흡연자 한 명 있으면은 담배 타임을 안 줘. 그냥 이동 이동 이동이야. 그런 것처럼 다수에게는 그 소수에게는 감수성이 좀 없단 말이죠. 어인들하고 다니면 어떻게 돼? 미친놈들이 지들은 물속에서 숨 쉴 줄 안다고 나를 그냥 물속에서 그냥 방치해 놓을 것 같다. 이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한 번씩 줘야 되는데 지들은 물속에서 숨 쉴 수 있다고 이렇게 편하게 있는다. 배려를 안 한다. 감수성이 없다. 인간 감수성이. 산소 타임을 안 줘. 회 매운탕도 못 먹어. 자, 그래서 요거는 많이 단점들이 너무 많죠. 룸바의 적단 눈치 좀 보이지만 신어인의 적단에 비해서는 양호하다. 신어인의 적단은 지금까지 역대 최악인 것 같아. 악기 연습합시다. 자, 바로크 워크스 밀짚모자 일당. 바로크 워크스는 약간 독특한 해적단이죠. 회사예요, 회사. 회사라는 건 뭐야? 어찌됐든 이유가 어찌됐든 양지로 올라오려고 하는 회사. 양지로 올라오려고 그래. 그 어두운 곳에만 있으려고 하지 않고 양지로 이렇게 계속 올라오려고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해적단보다는 그래도 뭐 유명무실을 하든 뭐든 체계가 그래도 갖춰져 있을 것이다. 여기 봐, 밀짚모자 일단 안정해져 있어. 근무시간이 안정해져 있어. 그냥 루피 깨면 일어나야 되고 루피 자면 그때가 자는 시간이야. 루피 밥 먹는 시간이 식사시간이고. 근데 또 루피 어디로 가? 어? 막 갑자기 막 토트랜드 막 들어가가지고 막 쑤시고 댕기잖아. 답 없어. 얘네들이 다, 그리고 얘네들도 하나같이 다 이상해. 최악이죠. 여기 가면 안 돼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로빈이 회사를 바꾸더니 피곤 때문에 거무죽죽했던 피부가 하얗게 떴다. 이렇게 돼있죠. 그러고 보니까 바로크 워크스가 좀 사내 분위기가 좀 경직돼 있었나봐요. 그죠? 누가 봐도 이렇게 마음을 주지 않았던 부사장이 여기 오니까 되게 여유있고 그래 차라리 뭐 이렇게 큰 기업에 있는 것보다 그냥 내 성격에 맞는 기업 다니는 게 나아. 이런 얼굴을 하고 있는데 요런 거 보면은 밀짚모자 일당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좀 보면은 저 PC적으로 보면은 밀짚모자 일당이 1점 더 추가. PC적으로 보면 여긴 지금 시체까지 시체까지 있어요. 해적단에 시체까지. 그래서 더 다양성이 더 존중받아진다. 그래서 저는 일단 바로크 워크스보다는 밀짚모자 일당. 같은 인물이 있다는 게 확실히 비교하기가 좀 좋네요. 표정부터가 다르죠.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봉크렌은 이제 성소수자지만 브룩은 생소수자예요. 생소수자. 그렇게 오른쪽이 더 PC적이다.
신수염의 적단. 야, 여기는 진짜 가족 같은 곳이죠. 예. 가족 같은 기업, 가족 같은 해적단. 진짜 무섭죠. 진짜 무서워요. 폭시 해적단. 아니, 그러니까 오죽하면 스쿼드가 어? 담궜겠냐고. 어? 얼마나 억눌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스쿼드가 담그는 이유가 있어. 폭시 해적단은 일반적인 해적단하고 좀 달라요. 데뷔백 파이트를 해가지고 그 선언을 뺏어가거든. 매일매일이 런닝맨이고 매일매일이 게임이야. 여기 나쁘지 않아요. 오른쪽은 또 보는 재미도 있기 때문에 폭시 해적단 나쁘지 않고 폭시 자체도 능력이 괜찮아요. 그래도 흰수염이 낫다? 자, 흰수염 여기 들어갔어. 근데 가족같은 해적단 들어가가지고 어? 니꺼 내꺼 없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흰수염이 해군 본부 간대, 내일. 아, 대책은 있어요? 아니, 없어. 왜 가요? 아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가. 근데 얘네, 그럼 우리들은 아들 아니에요? 하지만 에이스는 특별하기에. 그리고 시체됨. 흰수염 시체됨. 그리고 뿔뿔이 흩어짐. 그리고 흰수염 해적단 아직도 잔당이라고 불림. 마르코가 그렇게 리더십이 있는 것 같지 않아. 흰수염 잔당이라고 불려. 마르코 해적단, 먼 해적단 이렇게 되지 않고. 그러니까 한 명에게 좀 집중되어 있지. 그 흰수염 카리스마에 집중되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있다. 근데 그 리스크가 흰수염이 되게 이제 내 식구 챙기기 이런 거는 멋있지만 또 냉정하게 생각할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있다. 흰수염이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되면은 이 조직 자체가 대책이 없어진다.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잔당이라고 불려요? 흰수염 잔당. 폭시로 가겠습니다. 하트 해적단. 하트 해적단은 로우가 이끄는 해적단인데 잠수함 타고 다니거든요. 보통은 이제 배 타고 다니는데 여긴 잠수함 타고 다녀. 여기는 막 그렇게 뭐가 좋은진 모르겠어요. 근데 지나가다 가끔씩 보면은 조직 내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조직 내 분위기. 근데 호킨스 해적단이 치명적이죠. 호킨스가 이 능력이 뭐냐면요, 얘가 그 허수아비 그 열매를 먹어가지고 얘가 목숨이 무한대야. 어떻게 무한대냐, 얘를 죽여. 죽이면 대신 다른 애한테 자기 목숨, 얘 목숨을 하나 걸어가지고 얘가 대신 죽어. 자기 대신. 그래서 내가 대신 죽을 수가 있어. 선장 대신. 최악이야. 이게 정확한 원리는 내가 기억이 안 나. 근데 얘가 지 대신 죽는 걸로 해. 막 지가 막 칼에 찔리잖아? 그럼 옆에 있는 애가 죽어. 지 동료가. 지 부하가. 막 죽어버려. 갑자기 풀썩. 그리고 막 그 여러 개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얘 좀 약간 끈질긴 스타일이야. 좀 약간. 근데 이 미친놈이 남의 목숨 소중한 걸 알아가지고 최대한 막 피해보면서 어? 그니까 이게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 의도가 있고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내가 얘 해적단이야. 근데 얘가 그런 능력 있어. 자기 목숨 대신에 옆에 있는 부하를 대신 죽일 수 있는 능력 있어. 근데 얘가 막 뭐 중요한 인물이고 조직의 중요한 인물이고 막 해서 내가 막 어쩔 수 없이 죽는다. 하, 그것도 싫지만 아 그래 그것까진 오케이 한다고 쳐. 근데 이놈의 태도가 문제야. 있는 힘껏 열심히 막 똥줄 빠지게 막 피해가지고 아! 실수로 찔리는 게 아니고 대놓고 찔려. 지 목숨 아니라고
지 목숨 아니라고 막 안 아껴. 그니까 내 목숨을 지 목숨 아 내가 이제 부하야. 내 목숨을 자기의 목숨처럼 좀 같이 좀 다뤄준다면 한 1000번 양보해서 하겠는데 이것도 아니야. 하트의 적단 병 걸리면 선장 복지 쌉 가능. 이 미친놈이지 얘는. 자해까지야. 심지어 남이 안 질러도 지가 질름. 도라이야 도라이. 왼쪽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선장이 의사라서 최고의 의사라서 어디 가든 수술실 다 그 치료가 가능함.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은 건가? 자, 이거는 하트의 적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죠. 조조한테 화타가 어? 화타가 이제 수술 열매를 먹었다면 조조도 믿고 맡겼을 때 룸 화타가 룸 해가지고 딱 만들고. 너 미쳤어? 샴불즈 빅맘의 적단 대 백수의 적단. 백수의 적단 나왔죠. 빅맘의 적단은 지가 기본적으로 영혼을 나눠줘야지 존재하는 것 같아. 아니면은 계층이 좀 아래 있는 것 같거든? 그죠? 거의 노예 계급인 것 같아. 영혼 안 받은 애들은 아예 없나? 아예 존재하질 않나? 영혼을 안 나눠받으면? 아 수명을 맞춰야 돼. 맞아, 수명을 세금으로 내는 걸로 알고 있어. 맞아요. 아까 애초에 내가 들어가려면 세금 내 수명을 바치면서 있어야 되죠. 빅맘 해적단은. 그리고 백수 해적단은 계속 웃을 수가 있죠. 스마일 제공. 스마일 제공해서 계속 웃고 다닌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다. 웃어서 행복한 거다.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해적단. 이러면 이제 백수 해적단이죠. 보약 해적단이래. 그리고 이 능력자도 많거든요. 인공적인 능력자들. 그런 기프터즈인가? 걔네들 보면은 굉장히 조형도 참신하기 때문에 또 보는 맛도 있다. 눈이 즐겁다. 눈이 막 기린이 막 옆으로 나와있고 막 다 뿔라있는데 뿔없으면 차별받나요? 요거는 요거 이제 그 뭐지? 약 먹으면은 그 웃는 약 먹으면은 그거 잘 됩니다. 자, 요거는 백수의 적단으로 가겠습니다. 돈키호테 패밀리 대 검은 수염 해적단. 아, 돈키호테 패밀리가 은근히 분위기가 좋아요. 요 아내가 분위기가 좋고 옛날부터 돈키호테 어렸을 때부터 따라다니는 애들이 꽤 있어요. 거의 다 남아있어. 옛날에 그 얘기 보면은 그러니까 거의 여기는 이제 패밀리라고 부르는데 또 마냥 또 가족 같은 기업은 아니고 그냥 서로 이렇게 잘 챙겨주는 느낌. 여기 딱 요 정도 거리감이 좋은 것 같아. 그죠? 딱 요 정도 거리감. 흰수염까지 너무 들어오면 좀 부담스럽고 딱 요즘 돈키호테 패밀리 정도의 거리가. 검은수염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약간 과학고 느낌이야. 이해가 돼요? 좀 과학고 뭔가 좀 쫄린다? 다 너무 잘해가지고
해적 영재들만 모여가지고 아 좀 쫄려. 자신감도 없고. 원래 행복감이라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남과 비교하게 되고 상대평가를 내리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적 영재들 사이에 있으면은 만족도가 글쎄 행복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고무포터님 구독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요거는 돈키호테 패밀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로네코 해적단 대 아름다운 해적단. 아름다운 해적단은 진짜 위험하죠. 아름다운 해적단은 얘 뭐더라? 캐번디쉬가 핵가닥 돌면 다 썰릴 수도 있어요. 잠을 못 자요. 잠이 보약인데 잠을 못 자 얘 때문에. 아름다운 해적단. 쿠로네코 해적단은 예, 이 아저씨. 이 아저씨 해적단이에요. 캡틴 크로 해적단. 그 고양이도 있고 막 하잖아. 캡틴 크로 해적단인데 캡틴 크로도 작사를 사용하면 아군도 배거든요. 근데 작살은 1년에 몇 번 안 해. 근데 얘는 맨날 잘 때마다 지랄할 수도 있어. 나는 쿠로네코가 나을 것 같아. 쿠로네코가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선장이 일단 똑똑하니까. 선장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쿠로네코 해적단에서 그 캡틴 크로가 원래 좀 되게 잘나가는 해적이었는데 자꾸 쫓기고 하는 해적 생활에 염증을 느껴가지고 자연스럽게 은퇴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좀 약간 막 조직원들을 막 갈아가지고 갈아 넣어가지고 자기의 야망을 막 채우려는 느낌이 아니고 조용히 매듭 짓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안 보이는 곳에서 좀 약간 지원만 해주는 식으로. 근데 오른쪽은 이제 캐번디쉬 이슈가 있고 그 몽유병 이슈가 있고 또 여기도 이제 또 연계가 돼 있어서 루피가 또 소환하면 또 가야 돼요. 출발해야 돼요. 근데 루피가 어떻다? 포춘기로 들어가는 벌레다. 같이 빨려 들어간다. 그러니까 루피가 부르면 가는 것까진 괜찮아. 근데 루피가 상태가 안 좋아. 쿠로네코 가면은 코스프레 해야 돼. 매일 잘 때 화장 지워야 돼. 화장 옆에 동료가 너 화장솜 남은 거 있어? 그거 피곤하다고 제때 안 지우고 자면은 피부 트러블 생겨요. 근데 이제 또 바다 같은 경우는 물이 부족하니까 제때 화장 못 지울 확률이 높거든요. 이제 피부가 많이 망가지겠죠. 그래도 죽는 거보단 낫잖아. 죽는 거보단 낫잖아요. 만약에 윤수영이야. 쿠로네코 해적단? 오히려 좋아. 자, 왼쪽 쿠로네코 해적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사 해적단인데 파이어 탱크 해적단. 파이어 탱크 해적단은 이제 카폰의 갱배지. 왼쪽은 보아 행콕. 1은 남자는 죽는데. 아, 남자는 못 들어가. 근데 만약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어떻게 돼? 들어가면 시체 돼서 나오나? 그럼 고를 게 이거밖에 없네. 파이어 탱크 해적단. 베라미 해적단. 가짜 밀짚모자 일당.
베라미 해적단 같은 경우는 베라미 자체가 은퇴를 했죠. 은퇴를 해서 가운데는 베라미 아니에요. 샤키스인가? 샤키스인가 그래요. 얘가 부선장일걸? 베라미가 기술 배워가지고 뭐더라 가죽 세공했나? 아 깃발 아 깃발 뭐 아무튼 해요. 깃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라미 해적단 들어가면은 곧 해체인데 좀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가짜 밀진모자 일당은 여기도 진짜 별로야. 얘네들이 진짜 성질 들었거든? 얘네는 사기단인데 이 안에서 똘똘 뭉쳐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일단 이 무법천지에서 무력이 너무 낮아. 언제든지 휩쓸려 갈 수 있어. 저는 베라미 해적단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이 너무 별로야. 로저 해적단, 슬러바크 해적단. 야 이거 지금 보니까 멋있다 그지? 근데 너무 이거 허망했어. 근데 그럴듯하게 나왔는데 진짜 별거 없었어. 좀 포스있게 했었더라면 좋았을텐데. 스릴러바크 해적당 가면은 합천 호러축제 안 가도 되죠. 매일이 합천 호러축제죠. 매일이 축제로구나 뭐. 매일이 커시네 집이고. 로저 해적단은 로저 해적단 슬러바크 해적단은 결국 이제 좀비로 될 것 같아. 그치? 얘가 좀 약간 그 누구더라? 개코모리아가 좀 약간 미쳐가지고 동료를 잃는 건 더 이상 싫어 이러면서 죽지 않는 좀비로 만들거든. 의리가 있는데 뒤틀린 의리야. 좀 이상해. 결과가 이상해. 기승 전까지는 괜찮은데 결이 좀 이상해. 아 후원 감사합니다. 로저의 적단. 와, 로저의 적단은 들어가면은 거의 웬만한 건 다 최초일 거야. 그치? 다 최초로 보고 최초로. 왜냐하면 항상 앞서가 있으니까 뭐 봐도 최초로 보고. 뭐 플스 막 어? 세븐 나왔어. 먼저 해볼 수 있고 항상 최초. 옥냥이 해적단 전기차 막 먼저 나오면 먼저 써볼 수도 있고 뭐 그런 느낌일 거야 이 당시에 그걸로는. 왜냐면 항상 먼저 가니까. 그럼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아. 그리고 선장이랑 얘네 잘하니까 묻혀가지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여기 샹크스 됐네. 로저는 엔딩 봤죠. 그쵸. 슬러바크는 좀 약간 뒤틀려서 나 좀비 만들 것 같아가지고 싫어요. 왼쪽 로저 해적단으로 가겠습니다. 클리크 해적단. 네, 태양 해적단. 여기는 이제 아론하고 징베가 같이 있죠. 아론하고 징베가. 아론은 이제 흑화해가지고 강경파. 징베는 좀 온건파. 그리고 클리크 해적단은 시기가 그 신항로, 그 위대한 항로 도전했다가 조져지고 온 것 같죠? 근데 이제 조져지고 왔을 때 이렇게 왔었나?
그냥 거의 빈 거의 비다시피한 함선 타고 오지 않았나? 아, 다 끝나고 갈 때 아. 자, 클릭 해적단은 최악이죠. 여기 최악이고 태양 해적단도 태양해적단도 힘든데. 뭐 클릭 해적단은 개가 미친놈이야. 그 팔. 팔하고 같이 그 해적 생활 하기 싫어. 근데 태양 해적단은 그래도 저 누구지? 제 피셔 타이거? 피셔 타이거가 좀 약간 개념인이라서 날 차별 안 할 것 같거든. 얘는 좀 약간 인간과 어인의 융합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그쵸. 근데 피셔 타이거 믿고 갔다가 아론이 계속 갈굴 것 같아. 그치? 피셔 타이거 없을 때 계속 갈굼. 개짜증나. 차라리 그냥 클릭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얘네는 또 그 뭐야 어? 산소 감수성도 없잖아. 산소 타임도 없잖아. 안 줄 거란 말이야. 클릭 해적단으로 자 16강까지 올라왔습니다. 하트 해적단 대 클릭 해적단. 요거는 뭐 친구가 해군에서 잠수함 타는 장교인데 들어갈 때 가져가는 물이 한정돼서 나올 때 좀 냄새 오지게 난다고 하네. 아 그래? 로우가 룸 해서 삭삭삭 그 수술 열매로 때만 삭삭삭 빼낼 수 있지 않아? 디테일하게 로우는 실력이 있으니까 그 정도 컨트롤 되지 않을까? 닥터 피시냐? 아이 오브 투나님 구독 감사합니다. 클릭 해적단. 클릭 해적단은 뭐 씻고 뭐 말고도 아니야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가 얘가 깅인가? 씻고 말고도 아니야 여기 지금 뭐 사냐 죽냐지. 이제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수함만큼 폐쇄적인 것도 없는데 그건 이제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기즈 딜리버리 대 크로네코 해적단. 아, 버기즈 딜리버리가 버기가 요 그 용병 파견 이거 시스템을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 밑에서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막 이런데 가가지고 막 어? 갈리느니? 전 버기즈 딜리버리 가고 싶을 것 같아. 버기즈 딜리버리 괜히 업계 최다 인원은이 아니야. 베라미 해적단 대 브리킹 해적단. 요건 이제 브리킹이죠. 베라미는 베라미 자체가 좀 구심점이 되지질 못하는 것 같아. 얘가 야, 가짜 독함. 베라미는 가짜 독함이야. 가짜 광기. 진짜 광기는 루피. 루피 같은 걸 진짜 광기라고 하죠. 베라미가 딱 전형적인 가짜 광기. 루피는 일단 눈부터가 죽은 눈이잖아. 동태 눈이잖아. 루피 눈깔에 윤기가 없잖아. 동태 눈깔이잖아. 개 무섭잖아. 루피 이 새끼는 지가 해야 되면 무조건 해야 되잖아. 미친놈 눈. 전형적인 미친놈 눈.
벌크로노 소리 같은 놈이래. 자, 그리고 브리킹 해적단. 브리킹 해적단은 뭐 여러 가지 제가 알려드린 그런 거. 자,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눈깔 봐. 동태 눈깔. 여기 있으면 안 돼. 근데 로저 해적단 일단 엔딩까지는 가, 그죠? 엔딩까지 가면 믿고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둘 다 고집이 엄청 센데, 고집 셀 거면 오른쪽이 낫지 않아요? 근데 얘도 미친놈인데, 그치?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성공해서 그렇지. 얘도 아마 주인공이니까 끝까지 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미래를 아니까, 용랑전처럼 미래를 아니까 로저 해적단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건 아직 몰라. 밀짚모자 일당은 아직 몰라. 그냥 오다 선생님이 갑자기 리타이어 시킬 수도 있어. 근데 여긴 무조건 성공했으니까. 못 찾을 수도 있어. 그 루피 쪽은 파괴승 해적단, 파이어탱크 해적단. 이 또 의리가 있거든요. 갱배치가 처음에는 좀 약간 비열하게 생겨가지고 좀 상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의리가 있어. 간지야죠. 근데 좀 보면 이게 좀 뭐 마피아나 그런 컨셉인데가 의리가 좀 있는 것 같아. 도플라밍고도 그렇고, 그죠? 오다 선생님 대부를 재밌게 봤나? 아, 구독 감사합니다. 요거는 파괴승 해적단은 정보가 너무 없어가지고 모르겠어. 그래도 여기는 좀 챙겨준다는 느낌이 있죠. 오른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폭시 해적단 대 록스 해적단. 자, 이 웃음벨 서비스도 있고, 오른쪽은 왼쪽은, 그러니까 오른쪽은 가짜 웃음. 둘 다 웃는데 웃음의 이게 양식 웃음. 오른쪽은 양식 웃음, 왼쪽은 자연산 웃음. 약간 다르죠. 오른쪽이 나쁘다기보다는 왼쪽이 있는데 자연산 웃음이 있는데 굳이 양식 웃음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 자연산 웃음으로 가자고요. 온웨어 해적단 대 백수 해적단. 근데 또 온웨어 해적단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왠지 모르겠는데 지들끼리 신났어 지금. 온웨어 해적단은 항상 그래. 왠진 모르겠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네. 선장부터가 예체능이야. 뭔가 재밌어 보이죠? 오른쪽은 스마일이 좀 큰데 오른쪽은 약간 좀 서커스의 느낌이 들고 왼쪽은 좀 거리 공연의 느낌이 좀 있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스마일 자체가 아무래도 마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또 근데 부작용 때문에 좋은 건데 지금 좋아하는 게 부작용 때문에 좋은 거잖아. 웃는 거. 근데 웃는 거 말고는 막 몸에 막 해롭거나 이런 거는 안 나왔어, 그치? 웃음만 많이, 웃음을 멈추지 못할 뿐.
그러니까 조커되는 거 말고 막 몸이 망가지거나 막 이런 건 아니잖아. 감정은 있는데 감정 표현이 웃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있어. 거기 여기 카이도 여기 편에서 와노쿠니의 그 마을 있어요. 막 어? 배고파가지고 막 먹었다가 막 물을 마셨나?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막 계속 막 웃음을 참지 못하는 마을이 있었어. 그래서 막 슬픈 일 있어도 계속 웃어야 돼. 오히려 행복해지는 웃음약을 먹고 부작용이 웃음 기능이 발동이 안 되고 몸이 동물이 됨. 그게 부작용일 수도 있어. 몸의 신체 일부가 동물이 돼서 그것도 밸런스 안 맞게 웃고 싶었는데 그게 부작용일 수도 있다. 뭐 애초에 부작용이 더 확률이 더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확률 공개해야 돼 이거 스마일 이거 확률 공개하고 자 온에어 해적단으로 가겠습니다. 좀 약간 지금 생각하니까 좀 찝찝하네요. 룸바 해적단 대 돈키호테 패밀리. 제가 진짜 만약 간다면 룸바가 망하지 않으면 갈만한데 룸바는 이거 시기상 안 맞아 또 그죠? 되게 옛날이잖아 룸바는 룸바는 실제로 로저보다 더 전 세대일걸? 그죠? 어 부르기 제일 짬이 많아요. 그리고 채팅창에도 나왔는데 오른쪽은 너무 파티 분위기다. 나 이런데 불편해.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파티 분위기야. 너무 기빨릴 것 같아. 그죠? 너무 파티 분위기야. 개성 넘쳐 너무. 차라리 왼쪽으로 가는 게. 자 8강입니다 온에어 해적단 대 하트 해적단. 잠수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은 좀 씻기가 불편할 거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또 폐쇄적이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온에어 해적단은 뭐 그런 거 없죠. 온에어 해적단은 뭐 미안한 얘기인데 배를 탄 걸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해적인데 왜 배를 안 타? 배 좀 탔으면 좋겠어요. 해적단이라고 해도 되는 거야 이거를? 산적단인데? 그래서 배 안 타는 게 더 낫지 않나? 온에어 해적단으로 가겠습니다. 배 그리고 저렇게 공중 걸으면은 배가 필요가 없죠 사실상. 룸바 해적단 대 로저 해적단. 전시대인데 룸바 해적단. 그래도 로저가 낫죠. 룸바는 비극이 너무 정해져 있어. 그죠?
로제의 적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탱크의 적단 대 폭시의 적단. 요거는 뭐 정해지지 않았나요? 너무 이거 여기 있으면 좀 숨막힐 것 같은데 오른쪽은 좀 재밌다. 폭시의 적단으로 가겠습니다. 자, 브리킹의 적단 대 버기즈 딜리버리. 둘 다 괜찮거든요? 서비스도 좋고. 버기는 복지랑 연봉이 넘사벽. 왼쪽은 너무 추움. 저 근데 추위 그렇게 안 타서, 추위 많이 타는 분들은 왼쪽 좀 별로겠네. 가보셨나요? 가보셨나요? 오른쪽은, 오른쪽은 약간 고달플 것 같기도 해. 계속 파견을 해야 돼가지고, 파견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야 돼서. 왼쪽은 좀 약간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출장이 많아, 오른쪽엔. 좀 힘들지 않을까? 좀 가족끼리 좀 같이 못 지내고 좀 약간 떨어져 살아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브리킹 해적단이 나왔겠다. 자, 오른쪽은 기러기 아빠가 될 수도 있어. 로저 해적단 대 폭시 해적단. 폭시? 근데 원피스 궁금하지 않아? 원피스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본다고 뭐 달라져?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오히려 안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어. 너무 허망한 걸 수도 있어. 그래서 로저가 현타와가지고 그냥 자수한 걸 수도 있어. 너무 현타와서. 그래서 전 폭시로 가겠습니다. 세상에는 모르는 게 나은 게 있는 것도 있어. 브리킹 해적단 대 오네어 해적단. 근데 브리킹 해적단은 좀 와포르가 좀 인성 이슈가 좀 있어, 지금 보면. 아, 근데 브리킹 해적단은 좋은 게 뭐냐면은 왕국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살 수가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다른 해적단들은 막 떠돌아다녀야 돼. 오네어는 보기만 해도 웃긴데 들어가면 얼마나 웃길까? 근데 오네어 해적단은 그런 위험이 있어요. 스크라치맨 아프가 실습할 때 잘못 들었다가 죽을 수도 있어, 잘려가지고. 방심을 할 수가 없달까? 음공으로 공격하니까? 형광임, 형광 이미지를.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수장족인가? 그렇진 않네? 수장족이 두 명만 있네? 귀마개 끼고 어떻게 생활을 해요? 노래가 안 들리려면 아예 다 안 들려야 되는데 힘들지. 에어팟 프로 노이즈 캔슬링 노캔. 브리킹 해적단. 근데 얘도 언제든지 좀 잡아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오, 차라리 뭐 도친 개찐이면은 그냥 원웨어 해적단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결승전입니다. 원피스 들어가고 싶은 해적단 월드컵 결승전. 자, 오네어 해적단, 스크래치맨 아프가 선장으로 있는 해적단이죠. 자, 두 번째는 폭시 해적단, 은녀 폭시가 있죠. 자, 유쾌하기로는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운 곳이죠. 양쪽 다. 여기까지 왔으면 지구 끝까지 유쾌해야 돼요. 안 그러면 떨어집니다. 나는 여기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오네어 해적단은 음악으로 유쾌하고 폭시 해적단은 항상 자기들끼리 게임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즐겁게 되잖아. 큰 차이가 있는데 뭐냐, 오네어 해적단은 아예 내려놓진 못했어. 자꾸 그 원피스의 핵심으로 조금씩 가면서 위험하게 노출돼 있어 점점. 하지만 은녀 폭신은 애초에 그냥 포기를 했어. 그래서 그냥 동네를 다녀. 그래서 핵심에서 좀 멀어져 있어. 그래서 이게 좀 차라리 더 레크레이션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왼쪽은 오네어의 그 악기 연주와 어떤 음악 요 합주와 이런 어떤 유쾌한 것들로만 채워지진 않고 다른 원피스를 찾는 거에도 좀 일정 부분 퍼센테이지가 좀 할애되어 있을 것이다. 근데 오른쪽은 순도 70% 이상의 레크레이션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 차라리 오른쪽이 날 것 같다. 요 레크레이션을 하는 곳은 폭시의 적단 말고는 없죠. 자, 원피스 들어가고 싶은 해적단 월드컵 결승전 우승은 폭시 해적단입니다. 이게 축제로구나죠. 자, 랭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밀짚무제 1단 가고 싶다고. 동태눈깔 1단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지금? 동태눈깔 1단? 흰섬 해적단, 구사해적단. 아, 구사해적단 여자 많아서. 근데 여자 남자 비율이 적당히 있어야 되지 여자만 이렇게 많으면은 안 좋아요. 안 좋아. 스릴러바크. 아, 합천 호러축제 안 가도 되니까. 백수해적단. 아, 웃고 싶어서. 아, 요즘에 웃을 일이 없다. 야, 웃을 일이 있어야 웃냐? 어, 웃으니까 웃을 일이 생기는 거야. 어, 웃을 일이 없다. 백수의 적단. 마음껏 웃을 수 있죠? 로제의 적단. 아, 엔딩은 봐야지, 그래도. 엔딩 중시형. 아, 그래도 한번, 칼 뽑았는데, 엔딩은 봐야지. 빨간머리의 적단. 요거는 좀 약간, 부조리. 자기도 부조리하고 싶어서. 부조리하고 싶어서 가는 곳. 하트의 적단. 그냥 수술 열매를 통해서 의료 혜택 받으려고. 빅맘 해적단. 그냥 이 동화 같은 분위기가 좋아서 갔을까? 바로크 워크스. 그래도 개 중에는 좀 양지로 좀 올라오려고 하는 단체다. 과자 공짜라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가기 싫은 데를 볼까요? 가짜 밀짚무제 일단 진짜 가기 싫어. 진짜 가기 싫어. 파괴승의 적단. 신어인의 적단. 아, 여기도 싫어. 갈색소용. 이게 좀 싫은 데가 많네. 클리크, 크로네코. 아무래도 전투력이 높은 데가 많네요. 전투력이. 네임밸류 많이 따라간다. 뭐 인정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네임드 해적단에 가면은 중요한 사건을 겪어볼 수 있으니까 뭐 이해는 돼요. 하지만 레크레이션을 포기할 순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폭시 해적단 33.33 우승 비율 내가 우승시켜가지고 하나 올라갔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원피스 들어가고 싶은 해적대 월드컵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알차게 보냈고 또 7시가 됐네요. 오늘은 제가 좀 일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굿바이.